to the first day of the Peyton Lectures of 2021. My name is Dr. Scott Cormode, and I serve as the Hugh Dupree Professor of Leadership Development here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s one of the organizers of these lectures, it is my pleasure and a great privilege to welcome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The Peyton Lectures are held annually by the School of Theology. Each year, we invite a distinguished scholar. We ask them to talk about issues that matter to the world and to scholars. 매년 우리 Peyton 특강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폴러 신학교에서 가장 특별한 특권이 있는 그런 특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분들이 파사디나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모여서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버추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요 프로그램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통역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다음 비디오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통역을 원하시면 여러분의 Zoom 화면에서 통역 버튼을 누르시고 한국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Si desea escuchar la traducción del audio al español, haga clic en interpretación en la parte inferior de la ventana de Zoom y seleccione español. To any Fuller alumni joining us, you are invited to a virtual. 어떤 동창이시든지 만약에 목요일 날 이곳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1시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턴 특강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fuller.edu/paytonlectures 들어가셔서 등록하시고 또 매일 닥터 제닝스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세 분의 논평자들의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엘 페너 President Chair 총장님의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페이턴 특강에 2021년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파사데나 캠퍼스에 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페이턴 특강을 저희가 캔슬했어야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제닝스 박사님을 초청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며 우리의 학문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선교와 또 사역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게스트이신 윌리 제닝스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플러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역할은 우리의 이사회의 멤버로서 이사로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시고 또한 격려하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또한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제닝스 박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토론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닝스 박사님이 가정 만들기, 창조물과 피조물을 믿는 기독교인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로버튼 박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윌리 제인 제닝스는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조직신학과 아프리카 연구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그의 저서 The Christian Imagination, Theology, and the Origins of Race
는 Englewood Review of Books에서 신학적 걸작이라고 불렀습니다. Calvin College를 졸업하고 나서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를 또 Duke Divinity School에서 종교 및 윤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해방신학과 문화적 정체성 및 인류학 분야에서 글을 쓰고 계시는 제니스 박사님은 또한 After Whiteness and Education in Belonging의 저자이자 40개 이상의 학술 에세이와 거의 24개의 리뷰를 저술하셨습니다. 제닝스의 그 저서는 The Christian Imagination은 American Award for Religion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대학과 또 대학원에서 교과서를 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술하신 After Whiteness and Education in Belonging은 신학적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Monograph로서 Unfolding the World, Recreating the Christian Education, entitled Time of Possession이라는 것을 또한 저술하셨고요. 스피커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제닝스 교수님 이후에는 가르시아 잔슨 교수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패닉 교회 및 지역사회의 센트럴 라티노의 학장 및 신학 교수이십니다. 라버른 대학교 학사 또 플러 신학 세미나리에서 신학교에서 MA와 PhD를 하셨습니다. 신학과 라틴 학 부교수이신 오스카 가르시아 존슨 교수님은 2015년 10월에 플러의 센트럴 라티노의 부학장으로 취임하셨고 2020년에는 Center for Study of Hispanic Church and Community의 학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8년에 플러 교수진에 합류하기 전에 가르시아 존슨 교수님은 플러의 겸임 교수 1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또한 11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아메리칸 바티스트 처치에서 지역 목사로 봉사하고 남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4개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온두라스에 태어난 가르시아 존슨 교수님은 전기공학 학위를 맡기 전에 전 청년기에 미국으로 이주했고요. 대학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헌신하고 철학과 신학 연구로의 직업 전환을 경험하였습니다. 플러의 교육 과정 외에도 Matthew 25이라는 단체의 사회를 통해서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술에는 Spirit Outside of the Gate 그리고 Theology Without Borders 등 많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Vince Bantu 교수님은 교회 역사 및 흑인 교회 연구 조교수로서 Wheaton College 학사 또 MDiv를 Gordon Conwell에서 하셨고 또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THM 하시고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석사 또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PhD 하셨습니다. Vince Bantu 교수님은 2019년에 교회 역사 및 흑인 교회 연구 조교수로 플러 교수로 합류했습니다. 반투 박사님은 주로 플러의 휴스턴 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윌리엄 E. Pennell Center for African American Church Studies 또한 네트워크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의 개인 교회 목사 및 학생들과 함께 계십니다. 벨리 마티 카르티케이난 교수님은 조직 신앙 교수로서 2000년에 플러 신학교에 조인하게 되었으며 2003년에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플러에 오기 전에 칼켄에는 핀란드 케루에 있는 이소 케르자 칼리지에서 회장 겸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북미의 세 대륙에서 가족과 함께 가르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Finnish Church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의 실무 그룹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제닝스 교수님의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교직원들과 또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백천 강의의 스피커로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도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폴러 신학교의 마크 러버튼 총장님께 또 용 학장님과 또 코시 학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제가 폴러에서 학생으로 있었는데 페이턴 특강으로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이제는 한 바퀴 돌아서 이제는 스피커로서 조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특강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고난과 그리고 전혀 역사에 걸쳐서 선례가 없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제임스 헬 콤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의 말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미 해방의 실제이다.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의 실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해방의 그 일에 사역에 저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특강을 세 분에게 헌정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윌리엄 퍼넬 교수님 폴러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계셨는데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흑인 교회 안에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장로로서 오래 섬기셨고요. 큰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분은 리처드 마오 전 총장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역사가로서 또한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시고 저에게 멘토 중에 한 분이신 분 제가 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정말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저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강을 저의 전 동료 메리 맥클레인 탁 포커슨에게 제가 또한 페미니스트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도전을 주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수세대의 그 학생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줬고 저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세 분에게 헌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과 실천에는 오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창조에 대한 진정한 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 창조주,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는 우리가 창조에 대한 진정한 교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신조 진술에서 발견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역사는 피조물에 대해서 성찰하는 작가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성찰 속에서 성서 본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창조자와 창조에 대한 고대 시대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세계의 물질성과 창조 교리와의 관계에 대한 대화에 적어도 200년 정도 깊이 있게 참여해왔으며 또 매년 다양한 학자들이
창조 교리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바로 이 토픽에 대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에 대한 진정한 교리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강의에서 제가 주장할 모든 것은 그 한 단어, 즉 real이라는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라고 믿기 시작할 때 형성되는 역사에 대해서 실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Real, 진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의 궤도를 단락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방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진실을 불러냄으로써 저는 또한 창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비극적으로 틀어놓은 역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지는 방식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 창조하는 방식에서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그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워터 맥놀로가 유명하게 말했던 그 식민주의적 상처의 결과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 작업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식민지적인 상처는 인종적 존재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몸에서 땅으로 뻗어나가는 지속적인 울타리 형성 그리고 지속되는 울타리의 형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방법을 분리하고 또 보는 방법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적인 상처를 강화하는 미적, 윤리적, 신학적, 교육적 평가 프레임워크를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식민주의적 상처는 창조론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식민주의적 상처는 창조에 대한 틀에 박힌 인식 속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각으로 저는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믿음의 궤적을 단락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단락이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경로로 향하는 전류를 가리키는 말인데 회로 자체를 압도해서는 안 되는 회로입니다. 회로 자체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전력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창조 교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힘을 다룰 수 없습니다.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궤도, 방향의 재설정을 통해서 교리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창조 교리 형성의 오랜 역사와 그들의 지속적인 생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찰스 테일러가 세속적 시대로 특성화한 것,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과 종교라는 것 사이에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짜여진 것을 풀어내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좀 더 교리적인 생산 역사의 가장자리 그리고 세속적 비전의 가장자리에 놓인 그 조각들을 모아놓은 소려온 퀼트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창조교리의 핵심에는 두 가지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할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복잡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겐 너무 많은 것을 다른 것을 의미하고 어떤 면모는 영광스럽고 어떤 면모는 끔찍합니다. 하지만 피조물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과 신교를 하면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한 가정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인식이라는 공유된 선물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믿음의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교리의 궤도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인식한다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그 거주하고 또 신교에 들어가는 공유된 선물의 의미와 우리가 공유된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교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시작한다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장소는 시작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구체화될 것입니다. 담게 될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기독교 신앙은 구체화된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두 명의 여성, 엘리자베스와 메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자녀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시작점에 사인이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나이가 들었고 메리는 처녀였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마리아는 천사와 성령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연결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창조주께서 그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엘리자베스의 아기인 선지자 세례 요한과 또 마리아의 아기인 결정적인 선지자 나사렛 예수의 유산 사이에서 창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거룩한 말씀, 천사, 창조하시는 성령, 이것은 이야기의 실체를 부여하고 믿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비확률성과 마리아의 불가능성에 흠뻑 젖은 그 이야기는 그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완전히 구현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장은
이렇게 흠뻑 젖은 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그의 삶에서 증거한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우주에 대한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그는 살면서 시작을 호흡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인, 그 유명한 시인 루실 클리프튼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한숨의 세계, 목소리의 새로운 시작, 시작점에 방 안에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 안에는 한숨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한숨에 세상이 있었다. 세상, 한숨, 목소리, 빛 그리고 나는 혼자 그 방에 있었다. 한숨의 세계, 목소리의 새로운 시작, 요한은 회개와 재림이 이루어질 새로운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틀을 잡는 가능성과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확신하는 것은 미약한 이해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말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는 세상에 왔었고 세상은 그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 오셨으나 자신의 가정, 그러나 자신의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그는 피나 육체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약한 주장이며 그 자신의 몸에 구현되어 있고 거절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더 정확하게는 반점이 있는 수용의 역사에서 드러나고 와일드한 초대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산 탄생, 삶의 이야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 또 불가능한 것을 연결하는 동일한 창조의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가정에 오신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가능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방인을 사로잡은 것이 이렇게 와일드한 초대이고 너무나 이 폭넓은 초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창조주의 시각, 소리, 냄새, 맛과 촉각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쉽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기도와 찬양,
노래와 간증 그리고 여러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감각에 묶여 있습니다. 흙과 물, 빵과 포도주, 나무와 새, 포도나무와 당나귀, 밀과 소, 무화과와 개미에 있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뵐 수 있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시는 유일신이신 성령의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움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움은 이스라엘에서 제자들과 한 제자와 그리고 쉬트 하나와 함께 놀라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수님의 추종자인 베드로는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동물성의 문법을 통해 하나님이 아시고 표현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성 문법이라는 것은 동물이 특정한 땅과 민족을 연관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는 말입니다. 특정한 동물, 특정한 민족, 꿈과 곰주림 속에 성령에 의해 엮인 땅, 동물, 민족은 베드로에게 기독교 신앙의 자긍이 될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분열하고 연결하는 시작이며 부서진 후에 다시 조립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민족 전체를 대표하지만 그러나 대체하지 않는 예수의 유대인 추종자들은 그 땅에서 수세기에 걸친 충성된 관습과 만지지 말아야 할 동물들과 함께 있게 된 사람들과 합류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동물들과 함께 있도록 그런 사람들과 합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의 밀도는 미학, 윤리, 우상 숭배의 잠재성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대변하긴 하지만 그들을 모두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그 동물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합류하도록 요청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의 밀도는 미학, 윤리, 우상 숭배의 잠재력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작에 대해서도 진지하셨고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이방인 기독교의 시작을 지적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비유대인 추종자들이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채운 창조의 성령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둘 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으며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즉 특정한 땅에서의 삶과의 깊은 연관성을 인정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공유하는 식탁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른 민족의 목소리 또한 비전
먹고 사냥하고 심고 수확하며 또 낚시하고 함께 짓고 또한 춤을 추며 생각하는 삶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들으면서 나무와 덤불과 흙과 물, 바위, 또 갈대와 함께 그것이 육지 생활과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 어떤 것도 매끄럽거나 쉽거나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는 로드맵이 없고 로드맵이 없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이 창조에 대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방법과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와 성령을 통해 주장을 드러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된 공간에서 저는 여러분의 창조주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또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그 방에는 시작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논란의 유지가 많으며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숨이 있었고 그 숨 안에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유대인 남자가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신약 전체에 걸쳐서 짜여진 이 주장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표현하도록 초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드맵이 없고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작은 주장과 연결을 감지하고 분명히 표현하는 기독교 창조 교리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작업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결은 개인적이고 교육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된 생성적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창조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랑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공동 주장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나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말은 아마도 죽음의 여파인 그리고 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독단적이고 폭군적인 통치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공기의 신이든 땅이든 바다이든 다양한 동물이든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우리 몸, 우리가 길러낸 음식, 우리가 돌보는 동물, 또 우리가 먹고 태어나고 사랑하는 것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조차 지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이 폭군적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든 신들이 이스라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부활하신 빛 가운데서 보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은 죄의 광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작가들과 고대 기독교의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독론적 결과를 포착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대한 다른 신들의 결정적인 힘에 영원히 도전하셨습니다. 그 신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또는 다른 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작과 우리 행동을 연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신들에 대해 말한 이야기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새롭게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 또는 사회적 헌신으로 우리의 몸을 제공하는 방법에서부터 식물, 동물, 하늘, 물, 흙을 만지고 그리고 만지는 이해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이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땅을 터치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규약은 이스라엘을 통한 창조주의 접촉에 의해 잡혔고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보거나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읽는 복잡한 새로운 과업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읽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과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보좌나 지배자나 통치자나 관세에 상관없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그를 통해 그를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 앞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시작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째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서 1위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심으로써 땅에 있던 하늘에 있던 모든 것을 자신과 화해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이제 두 번째 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제 두 번째 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후의 창조와 창조주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즉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이 세상을 읽은 후에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두 번째 읽는 안에서 자신의 그 리딩 안에서 두 번째 독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넓이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충만함으로 읽도록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립된 경계를 넘어서 피조물들과의 신성한 친밀함의 복잡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창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임무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것이 좋은 복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한 길입니다.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에게 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시작되는 지속적인 즉흥 연주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움을 포착하는 삶의 방식과 엘리자베트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그리고 메리의 불가능성 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So, 이제 증장하는 즉흥 연주가 본문과 세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읽는 관습을 이방인 문화 관습과 이방인의 디아스포라 문화적 관습과 본문과 세계의 이방인 읽기 관습과 함께 엮어지는 것입니다. 이 즉흥 연주는 유대교 본문과 신학을 구성적으로 짜는 것과는 다른 작업으로서 양성적이고 악성적인 이방인의 대담자들과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운동은 새로운 민족이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에 휩싸이는 놀라운 새로운 동화와 함께 새로운 강렬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화는 시작이 불가능하고 또 확률이 없는 것에 뿌리를 둔 나쁜 표현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며 우리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은 또한 창조물을 신성한 사랑의 장소로 더 온전히 알라는 그 초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이고 교육적인 작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된 생성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피조물들을 읽기 시작함에 따라서
그 소실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곧 믿음에 저항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상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시작한 작업은 기독교 초기에 이미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성육신 하신 창조주의 결과 또한 두 번째 독자로서 읽는 이스라엘 이후의 피조물들과 우리 시작을 읽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첫 번째 독자로 이스라엘을 두 번째 독자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두 번째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창조주의 신분을 알고 있으며 이제 예수의 창조에 대한 정확한 비전인 우주 그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를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정확한 순간에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붙잡으면 그들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의 파트너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토라를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패트리아키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유대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의 재배치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특히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이 재배치는 이상한 독서와 또 창작자와 또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간직한 것이 없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독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형성한 뒤 그리고 영이 이끄시는 일에 참여하는 두 번째 독자의 첫 번째 과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여서 독재로부터 삼위일체적 자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신들 중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또한 사회적 약속으로 제공하는 방법 식물, 동물, 하늘, 물, 흙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장하시므로 피조물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왕으로 다스릴 수 없으며 피조물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임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초청에 따라서 주님의 피조물을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감지하는 다양한 방식의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땅을 터치하는 프로토콜로 세상을 알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보자기이면서 베드로 자신이 함께 먹는 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만지고 알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바로 그 보자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식물과 동물, 듣고 배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죽이고 나눔의 복잡하고 도전적인 일을 배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생명을 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한 먹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그것이 생명을 취하고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주는 것.
두 번째 독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세계와 그리고 그 속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된 세계와 연결의 장소에서 함께 삶을 구축하는 작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은 선포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삶을 느끼는 감각적인 정체를 약속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고의 라인에 가깝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고의 회로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친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와도 분리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함에 따라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궤도는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기독교 작가들이 세계의 본질이나 창조의 특성에 대해 생각할 때 헬레니즘과 다른 출처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친 것은 데이비드 아브라함 철학자가 지각적 상호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과 풍경, 물과 식물, 나무와 동물의 친척, 호흡하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특성에서 세계를 통해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아브라함과는 달리 지각적 상호주의 (perceptual reciprocity)는 자신의 세계를 감지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감지의 공유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체 감지와 그 안에 내재된 자신을 아는 세계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감지하고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이미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 이 비극적인 궤도에서 무엇이 부상했는가 즉 파괴적인 과정을 만드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스카 가르시아 존슨입니다. 센트럴 라티노의 아카데믹 학장입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윌리 제닝스 박사님에게 논평을 하게 된 첫 번째 논평자입니다. 가정을 창조하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의 신학적 통찰을 몇 번 표현했을 때 동료들이 오스카 당신은 윌리 제닝스처럼 들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제닝스 박사님이 그의 저술과 발표에서 보여주는 저의 신학적인 면모들을 언급하는 그러니까 저의 영어 교사력이나 저의 시적 숙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중미에서 만든 독특한 영어 억양을 가진 치료 불가능한 ESL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카리비안, 멕시칸, 스페니쉬 억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음식 인식 앱과
에게 이제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 몸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티노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우리의 닮은 모습인 윌리 박사님에게 제가 동료로서 대화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리 교수님과 저에게서 신학적 그 관대함과 인식적 인식론적 폭로를 찾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타 이그노란티아, 학습된 무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독일 신학자 니콜라스 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알지 못한다는 생각.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올바르게 읽고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진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예를 들어 진정한 창조 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구의 정경적 상상력의 경계를 보호하는 우리의 기록과 함께 서양 지식주의에서 수세기에 걸친 연구와 저작, 전통이나 또는 전통의 전통을 통해서 축적된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지식, 기독교 형식, 목회 및 선교 실천과 그에 상응하는 평가가 이러한 근본적인 측정과 인식론적인 Docta Ignorantia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메이크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토착 공동체에 의해서 마지막 지식, terminal knowledge라고 부르는 지식의 한 형태를 생성합니다. 우리는 또한 terminal degree라고 해서 최종 학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아벤투라 디 에스와 산토스가 말하는 그가 이야기한 것 에피스토네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인 전염병의 결과로 서양 기독교와 또 다른 사람들의 만남에서 인식론적 관계적 공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들에 대한 서양 지식과 하나님과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세계 지식 사이에 이러한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경험의 붕괴는 미신주의적 작동과 위치를 통해서 서양에 의해 비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일단 서구화된 기독교인이 최초의 독자가 되고 자기 중심되었고 세계를 위한 우주 지식의 전달자로서 생각하면 주체성, 물질성 특히 창의성이 식민지적 근대성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인식론적 기계를 통해서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마 언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박사님의 제목과 제안은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가정 만들기. 창조와 피조물을 믿는 기독교인 형성.
Fuller 세미나리에서 Fuller의 목소리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그리고 지적 보금자들과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할 때에 참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Fuller의 교수진과 또 교직원과 또 학생으로서 크리스천 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각적인 호혜적인 소명, 또 비식민적 커리큘럼의 전술, 또 즉흥적인 교육 모델, 그리고 닥터 에그노란티아라고 시작하는 창조에 대한 교리적 비전, 즉 새로운 성령의 학교에서 우리가 재창조하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큰 도전이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그 짐승의 뱃속에서 식민지인적 근대성에서 이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와 내용, 신체, 땅, 상상, 인간과 동물의 상상력,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슈퍼세셔니스트들의 작전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변형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윌리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학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를 제공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0장과 같은 흥미로운 것을 제공하셨고 당신은 또한 지각적 회송 및 치유 동화와 같은 가능한 경로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온 이민자로서 굉장히 이건 저에게 주는 영향이 큰데요. 저는 저도 창조 교리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순간 재창조의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기 전에 탈창조의 교리로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탈창조는 새로운 시작이며 기독교의 상상 속에서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최근에 저의 새로운 시리즈로 Theology of the New World의 첫 번째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클리에로와 함께 스페인어로 이제 출판될 것인데요. 저의 민족들에게 이것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New World는 미국 땅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European Project의 밑바닥과 5세기의 식민지 근대화 이후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새로운 세계에 도약해서 새로운 창조가 등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서구에 의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것을 바뀌는 것을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New World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작업이라는 것이 사람과 또 땅과 하나님의 그 활동을 이러한 새로운 환경, 새로운 world 안에서 세계 안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화를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New Beginnings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주제, 첫 번째 논지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과 땅에서 믿음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서구의 중심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먼저 접근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다는 사탄에게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Dr. Ignorancia. 우리는 이 무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피조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명화, 선교화, 세계 복음화라는 항생제의 원칙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 복음이 신생물적 원칙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학 담론의 첫 번째 단어인 Decolonial Healer로서의 성령의 실천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서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배우고 전기와 같은 신학으로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번에 있을 교류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빈스 박드고 저는 Assistant Professor of Church History and Black Church Studies입니다. 훌러에서 계시고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신 페이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논평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름 붙이기, Putting on Name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시티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분리된 도시일 것인데요. 국경의 남쪽은 풍부하고 흰색 백인이 많고요. 북쪽은 가난하고 또 흑인이 많습니다. 저는 그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랐지만 제 교회는 그 경계선에서 남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부유한 유대인 동네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메시아적 지지를 하고 있는 교회였고 사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부림절을 축하하고 식사를 하고 또 주일 예배 중에서 소파르를 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저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뗄 수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대인과 전통이 교회 생활과 실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진리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은 후드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의 자리를 잡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교회의 사명과 복음 선포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많은 예 중의 하나입니다. 기독교인과 백인 서양 문화적 정체성의 세계 공통 연합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지배적인 표현, 즉 백인 중산층 미국 기독교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두 번째는 후드 문화와 같은 특정 문화는 명명되고 또 훼손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인 중상층 미국 문화는 이름이 없고 지배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이름을 식별하고 이름을 확인하고 이름을 축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알려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민족 공동체 일부로 살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은 고유한 방식으로 이름이 지정되고 그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세기 시인 신학자 에프람 더 시리언은 어떻게 알라가 인간 문화의 창조와 상호작용하고 위임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의 31번째 마드라시 또는 찬송에서 에프람은 알라가 어떻게 인류의 이름에 들어가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 그가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바로 이것들 중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인류와 함께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우리의 이름을 쓰고 그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었다. 에프렘의 신학적 비전의 중심은 전통과 창조에서 신성의 상징적 존재인 라사의 시리아 개념입니다. 라사는 알라와 인류의 공동 작업입니다. 알라하는 인류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 인류가 만든 이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의 이름은 알라하의 창조 목적의 일부이며 그의 창조물과 함께 창조할 그의 이미지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에프렘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힘으로 그는 할 수 있지만 수고하지 않고 우리를 단장하고 모든 면에서 수고하셨다. 우리의 의지를 아름답게 만들고 밤에 우리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우리 자유의 색깔과 함께 모였다.
히브리 메시아를 통한 새 생명 때문에 창조주의 뜻에 맞춰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가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땅을 채우고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동질성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점은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치고 터치하는 과정으로 땅을 터치하는 과정으로 인도된 바벨의 주민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엘로힘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즉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일주일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거룩한 바람이 예루살렘에 불고 즉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 모든 민족의 히브리인들에게 모든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개종자 중 첫 번째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가정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 베드로에게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인류가 창조물을 기르는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요한은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민족, 부족, 언어로 보았습니다. 끝은 성령인 창조하실 초기에 의도된 다민족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시작을 반영합니다. 요한은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통일된 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피부색, 부족, 언어 및 종족에 부여하는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고 서로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극장에는 박스석이 없습니다. 어떤 언어나 부족도 어린 양의 왕자를 둘러싼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독자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종교 공동체는 특정 부족, 민족 및 언어 공동체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 정치는 신학적 문화적 포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시마는 일본인의 신, 올로두마라는 유로바의 신은 아후라 마스다는 페르시안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엘로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려면 이스라엘의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동화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다는 현실은 우리의 이름의 해체로 이어지지 않고 야훼의 집에서 선호하는 지위를 폐지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구상의 어떤 인종 그룹을 통해서 세계적 구원을 제공할 것인지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땅과 연결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엘로힘이 세상을 위해 한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화해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예수가 그 안에 살았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령의 바람을 통해 믿음에 이끌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창조 이야기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 엘로힘은 그들의 창조의 손길로 들어갔고 이름이 예수인 별들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제들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 땅에 닿는 그림자와 사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조증은 이방인의 창조 이야기에 들어가서 성취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주는 이름은 이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의 로고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보자기에는 동물들은 깨끗하다고 선언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트교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 엘로힘은 그들의 창조의 손길로 들어갔고 이들의 이름이 예수인 별들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제들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유대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상처를 우리가 힐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반대돼서 읽어지거나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방법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가 모세에게 주어지거나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기 전에 인류는 그의 첫 번째 계신 창조물을 공동으로 읽고 해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데니 자카리스는 이 과정에서 창조주, 창조와 인류 사이의 상호관계를 유용하게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예수의 히브리 추종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름을 쓰는 방법의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히브리인이 만든 이름은 버려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가장 충만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히 유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름을 쓰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차이를 구성하는 표시되지 않은 범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의 범주에 백인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백인이 아닌 크리스천들은 악령화 시켜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중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백인의 이름은 특정화된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의 주권을 대신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백인이 아닌 이름의 이방인의 이름은 악마화되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적으로 캐스팅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에 다른 분보다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색인 종의 이방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며 위대한 조상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그들의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오셨는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윌리 제닝스 교수님의 통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게 되어서 이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강의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 논평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는데요. 공유 인식의 길에 대해서 논평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작업이 제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닝스 박사님은 빛나는 학자이시고 혁신적인 작가이시며 풀러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주에 제닝스 박사님의 획기적인 작품인 The Christian Imagination, Theology and the Origins of Race의 제닝스 교수님의 작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마쳤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서 본문과 유사하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겼으며 탈 식민지 문제와 기독교 교리에 대한 PhD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목 다음에 나온 그 책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상상력입니다. 또는 기독교적 상상력입니다.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적 사회적 상상력입니다. 제닝 교수님의 현재 페이튼 특강을 들으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상상하는 방법에 대한 관호입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이 책에서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사회를 상상하고 실행하고 연결과 소속감을 상상하고 실행하는 숨막히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서 서구 세계의 기독교가 병든 사회적 상상 속에서 살고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사회적 상상력에 대한 무언가가 나쁘다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태에 대한 분석은 종종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성과를 집단적으로 빈혈하게 만드는 생성력의 중심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제 이 병든 사회적 상상 속에서도 그 지적 또 교육적 성과가 어떻게 문제를 반영하고 연료를 공급하는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여 봉사하는 공동체를 더욱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오늘 페이튼 강의에서 제닝스 박사님은 자신의 분석을 영역 또는 경기장으로 전환합니다. 이 영역은 올바른 또는 잘못된 지각
즉 창조 교리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과 같은 종류의 직관을 말하는 지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금방 읽었던 그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명한 학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는 그 방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각으로 생각과 생활 방식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프레젠테이션의 초점입니다. 식민지의 상처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적으로 창조 교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친애하는 교수님의 주장은 단순하고 심오하며 피조물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은 기독교 논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신학자, 체계적인 신학자들에게는 조직 신학자에 대해 매우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더 논문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니스 박사님은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우리의 문제는 창조에 대한 진정한 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시작 부분에서 강조하신 짧고 중요한 단어인 진정함, real에 유의하십시오. 제닝스 교수님에게 제 첫 번째 주문은 이것입니다. 이 코드 단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아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몇 가지 유용한 설명과 함께 그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후 이 용어는 나머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창조,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질병에 대한 약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물이시고 제가 페이퍼에서 지금 인용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공유된 선물과 인식의 목표를 주심으로써 가정을 드러내고 우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믿음의 건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용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 시작과 같은 진정한 시작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대로 시작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구체화된 시작은 두 예언자, 선지자 요한과 예수가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가 각각 천사가 말씀한 것을 받았으며 성령의 에너지로 새 생명체가 탄생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늙어서 출산한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동정녀 마리아는 아이를 낳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구체화된 시작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독교 시작 이야기 전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창조 이야기를 혼자 읽고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똑같이 하는 대신에 이 두 가지 독서는 비록 그들이 존재하게 된 순서대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먼저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다음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동물에 대한 부정한 인식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잘못 인식한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으로 읽은 창조 교리를 위해서 수정되었습니다. 여기 교수님의 주요 논지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인용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숙제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창조교를 읽는 습관을 되돌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읽는 것은 교회 역사 초기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as Christians is to learn to undo the habit of reading creation doctrine 그러니까, not only in isolation from that of Israel, but also against Israel. That misreading started early. 이 오독은 교회 역사 초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즉, 요한과 예수의 시작이라는 두 가지 구체화된 시작의 스펙트럼을 통해서만 기독교 창조 교리가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erceived. As much as I like it for its novelty, 그래서 제가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지지하지만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설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result of the lack of learning on my side and my 저의 배움이 부족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주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피커로부터 깨달음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점이 있는데요. 저는 신약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초점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야기가 제공할 수 없는 창조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 필연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제공할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기독교 창조 이야기는 단지 유대인 토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리허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적 설명과 함께 이렇게 리허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된 요한복음 프롤로그의 전체 요점은 기독교 독자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져온 바로 그 시작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Was doing, namely,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먼저 토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토라 이야기는 크리스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신약에 비추어서 읽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신약에 비추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석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의 진정한 우주적 틀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의 두 번째 염려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창조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 교리를 인류의 두 부분으로 분리된 부분에 결합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인 창조 교리를 너무 많이 만드는 위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우주적인 장면에서 상당히 늦게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별, 천상의 별자리, 바깥 행성, 공룡 등의 형성 초기에 초보적인 수준의 살아있는 세포로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습니다. How to link them? 이것은 창조 이야기에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대신 야훼의 창조 활동에서 이조계의 은하계와 그들의 운명을 기독교적 창조 교리에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So I'm asking, wouldn't beginning 토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주적 관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민족으로 통합하는 신약 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두 번의 출생 이야기를 읽으면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약하자면 창조에 대한 진정한 교리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Which is the truest story recounted in the Torah. Thank you once again, Professor. 통찰력 있으시고 혁신적이고 놀라운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윌리 제닝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적이고 정말 영적인 만찬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닝스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논평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한번 보여주시기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보다 여러분에게 들으신 논평을 들으신 그 반응을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머드 박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동료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의 훌륭하시고 정말 지적인 자극을 주는 그러한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시아 존슨 교수님과 또 닥터 반투와 카케난 박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마디를 지금 논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모든 논평이 너무 훌륭하시고 또 통찰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제가 대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코멘트를 몇 가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르시아 존슨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인데 그것을 저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섯 권의 그 책 굉장히 훌륭한 책이 출판될 것을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학습된 무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지식 안에 그 무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창조의 교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뱃속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그 수세기 동안 잘못된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 지금 창조에 대한 그 교리가 잘못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창조 교리를 이렇게 해체시켜야만 재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그 교각, 다른 교리를 할 수 있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식민지적인 근대성, 근대기라는 것 제가 그 교리를 접근할 때에 식민지적인 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비극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어떠한 그 교리도 정말 식민주의적 근대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케난 교수님의 훌륭한 논평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진정한 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신약에서 왜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주장.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읽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사이드에 들어가서 읽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창조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언어 백성의 스토리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만들 때에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조차도 고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라가 유대의 본문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가 자료처럼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글 소스 머티리얼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고 거기에 서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든지 토라가 이제 소스 자료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투 교수님의 그 논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민주의적 근대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제국주의의 백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신학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의 관점은 이 차이점을 우리가 영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에프렘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가치 있게 여기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긍정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한 창조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가 된 연합된 그 안에서 그 긍정을 하지 않으면 긍정이 바로 인종 분리 분리의 그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계급주의를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 나르시시즘을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는 그 관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당신도
나의 사람들의 나의 민족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라는 것, 유대교 중심, 유대인 중심, 이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라는 명령을 들으면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료들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반응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에 쓰신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냥 그 논문만 제가 읽고 나왔으면 좀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Christian Imagination에서 쓰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조에 된 것, 사람들, 땅, 하나님의 생각들, 사회적 교류.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시각이 넓어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방정식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스토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서구화된 신학자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받는데요. 근데 공동 독서 그리고 또 지각적인 상호성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그 배경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할 것인가? 왜냐면은 알고리즘에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지 않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에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20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질문들을 조금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까? 만약에 괜찮으시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빈스 반투 교수님은 오늘 함께 계시는데요.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요. 네, 그래서 녹화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스크린에 보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nna Droll의 질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닝스 교수님, Holy Spirit in the World, Kirsten Kim의 그 박사님의 보시면 Jürgen Moltmann이 교회 안에서의 그 구속적인 사역은 힐링이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창조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그 성령에게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답은 양쪽 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는 항상 따라잡아야 되는 그렇게 우리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계신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가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양보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자기 삶을 바치는 삶의 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아끼려고 원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텔리 밸런타인이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이터와 또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감각적인 그 표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어와 그 풍경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정말 떼려낼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시인과 또 아티스트의 이 세상에 그 경계선을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위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절대적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티스트로서 듣는 것을 이미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감각 감지하고 그리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 아티스트는 스스로를 감각으로 이제 내어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라는 것은 굉장히 내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땅을 터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또 한편 성령께서 움직이심에 민감한 것입니다. 제가 네, 스페니쉬로 된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새롭게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학문적으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태클할 수 있는지 굉장히 직선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그 장소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이곳에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누가 여기 있었는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역사를 가르쳐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의 교리가 중요한 것은 감지의 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 경청하고 그 이 역사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제자도의 그 짜여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패널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반젤린 포안의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퍼세션이즘과 환경 불의에 대해서 관련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크리스천 상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슈퍼세션이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밀어놓는 것, 치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인의 정체성이 백인의 그 현실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앙을 성숙함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슈퍼세션이즘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 바로 그 해석학적이고 논리적인 기반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논리적 개발, 세상을 자원으로 바라볼 것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슈퍼세션이즘이라는 것은 논리를 끌어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환경에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패널리스트 분들의 1분 논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윌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슈퍼세션리스트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의 과정에 있어서 권위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고 또 사람과 땅을 사용하는 것. 그거 우리가 땅을 개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몇 명의 사람들, 몇 군데의 영역만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 유데이, 그러니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창조의 교리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아마 네,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영감 있는 메시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교리, 창조의 교리,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우리가 빚어졌다 그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first of all, let me thank again.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훌륭한 반응 감사를 드립니다. 벤투 교수님, 쾌유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풀러 공동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이튼 강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닝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가르시아 존슨, 또 칼케이나 교수님, 반투 교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질문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해 드리지 못했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아마도 조금 더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내용이 지금 유튜브 비디오로 보여줄 것인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놓치거나 하셨으면 그것이 유튜브를 기다리시면은 나중에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릴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fuller.edu/studio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요. 10시에 캘리포니아 시간으로요. 이벤트브라이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내일 특강에 대해서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훌러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